팩토링을 할 때 나름대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링 스트레이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원칙은 GCF를 제일 먼저 합니다. GCF부터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텀이 두 개일 경우, 즉 변수가 두 개일 경우에는 sum of square or difference of square or sum of cube, difference of cube, 그죠? 그래서 쓸 수가 있습니다. difference of square, sum of square은 안 나와 있네요. sum of square는 prime이죠. prime이고, 다음 sum of cube는 어떻게 되죠? sop rule, 그죠? sop rule을 쓸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sop rule입니다. 그죠? 자, 텀이 세 개가 있습니다. 텀이 세 개인 경우, 제가 좀 전에 텀을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그게 아니죠. 항입니다. 항. 변수는 variable이죠. 항이 세 개 있을 경우, 사망식이죠. 하나, 두 개, 세 개. 그럴 경우에는 AC 메서드. AC 메서드는 여기 A 앞에 있는 숫자와 B 지금 앞에 있는 숫자. 이걸 지금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AC는 제가 한번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게 AC냐니까, 이게 AC입니다. 보니까 X 스퀘어 앞에 2가 있고, 다음에 X 앞에 마이너스 11이 있고, 그리고 뒤에 15가 있죠. A, B, C, 2, 11, 15. 여기는 16, 48, 36. 이게 A, B, C. 그럴 경우 AC라고 하는 것은 곱해서 A와 C를 곱한 값이 나오는 것. 그게 AC 메서드입니다. 더해서 B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perfect square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텀이 네 개가 있다. 그럼 그룹핑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연습 문제 보니까 텀이 세 개가 있죠? 일단 제일 먼저 GCF 합니다. GCF에서 남는 것이 요거죠. 곱해서 49, 더해서 14가 되는 거. 그러니까 7이죠. 그럼 7이면 perfect이잖아요? perfect 하니까 그냥 그대로 요것을 루트 세우고 요것을 루트 세워서 나오는 것. 그것이 x와 7y죠. 그걸 묶어서 스퀘어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4개죠? GCF부터 문제 합니다. GCF 하니까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두 개를 묶고 두 개를 묶어서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도출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차 한 번 더 GCF를 해서 GCF를 해가지고 x 더하기 3을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y-7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GCF에서 나온 것이 이번에 difference of square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또 GCF에서 이렇게 나왔죠. 마찬가지 항이 3개니까 텀이 3개니까 AC 메서드 36 곱하기 1 곱해서 36 곱하기 1이 되는 값, 그리고 더해서 마이너스 13이 되는 값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이것을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4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 두 항, 그리고 이 두 항 해서 이렇게 팩터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차 팩터링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얘 위에 있는 이 식, 이 식이 equal 0다 라고 했을 때 equal 0가 참이 되는 x와 y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식만 봐가지고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팩터링을 하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죠. x가 4분의 1 또는 x가 9분의 1 또는 x가 y가 또는 y가 0인 경우에는 equal 0라고 하는 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팩터링을 합니다. 이번에 큐빅 모델이죠. 큐빅 처리하면 되죠. 자, 연습을 계속해야겠죠.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6-6 프랙티스 각자 한 번씩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